하지만 가우야 계곡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케이블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. 숨을 고르고 새처럼 날갯짓을 하면 어느새 몸이 하늘 높이 떠오른다. 이제 내려오는가 싶더니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 버리는 몸. 할리우드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 톰 크루즈의 고공 낙하 액션 훈련에 사용된 게 바로 이 라트비아의 기술이었다. And wider legs. It will help for balance. Start. Jump. Also when we are flying. 나도 톰 크루즈가 훈련받은 방식 그대로 하늘을 나는 방법을 조금 배워보기로 했다. 강사가 손을 들어 신호를 하면 바닥의 그물망 위로 바람이 점점 더 세게 차오른다. 조금 무서울 만큼 바람 소리가 세지면 이제 보이지 않는 바람 위에 엎드릴 차례. 그렇게 시속 200km의 바람 한가운데로 들어서면 맨손으로 이 폭풍을 막아내야 한다. 강사가 손가락 두 개를 펼치면 다리를 굽히라는 신호인 걸 머리로는 알지만 바람에 펄럭이는 몸은 말을 듣질 않는다. 바람이 연료인 이곳에서는 어깨만 기울여도 회전을 할 수 있고 가속 페달 대신 두 손으로 바람을 지그시 눌러주면 몸이 천천히 떠오른다. 하지만 나는 것은 처음이라 속도와 방향은 제멋대로 누군가 놓친 풍선이 된 기분이다. When you're alone, try to stop here, chin up, and start to go down again. Okay? Don't go higher, because I cannot catch you there. 바람에 엎드리는 게 익숙해진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높이 날아보기로 했다. 줄도 낙하산도 없이 바람에 누워 세상을 내려다보니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은 이 순간의 자유는 비현실 그 자체다.